엣지가 놓치지 않은 상태, 엣지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만약에 커넥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커넥트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점이 이렇게 네 군데가 선택되어 있으면 네 군데를 모두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우리가 잡을 때 얘하고 얘를 잡으면 이렇게 줄이 생겼잖아요. 맞죠? 예, 여기를 이렇게 두 개 잡았다면 이렇게 생겼고요. 커넥트하면. 근데 네 개를 모두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도 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도 이렇게 또 선이 생기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생길 거고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커넥트, 커넥트. 그럼 다이아몬드가 생기죠. OK를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생기죠. 맞습니까? 그때 면잡기. 자, 면잡기로 가서 요 면을 선택하고 다른 애들을 동시에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로 일일이 이렇게 찍는 거 말고 알려드렸죠. 맞죠? 이거 일일이 이렇게 찍는 거 말고 여기에 셀렉트 시밀러는 뭐 하는 애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셀렉트 시밀러라는 놈은 이 시밀러가 죽어 있어요. 지금 셀렉트 시밀러는 뭐 하는 시밀러예요? 밖에 탑 레벨에 있는 오브젝트들, 동일 오브젝트를 잡아주는 거고 이건 서브레벨이잖아요. 맞죠? 서브레벨에 있는 동일 오브젝트를 잡는 것은 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시면 모디파이 셀렉션에 셀렉트 시밀러 요거 시밀러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다이아몬드가 몽땅 잡히죠. 그때 W를 눌러서 이동만 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만 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적당히 해주십니다. 됐으면 끄고 메시 스무스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스무스 줘볼까? 이번에는 터보 스무스 T. 메시 스무스와 터보 스무스의 차이는 터보 스무스는 엣지가 다 보인다는 점. 이렇게 엣지가 다 보인다는 점. 네, 메시 엣지가 다 보인다는 점. 자, 어때요? 주름이 다 졌어요? 블룩하게 주름이 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말 또로록 말려지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쪽이 많이 말려버리죠. 뒤에가. 자, 이건 여러분들 카우치, 그러니까 벽에 붙을 침대 헤드라고 본다면 여기 뒷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면을, 여기 면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 뒤쪽 면 있잖아요. 없애버리는 게 안 말리겠죠. 4번 영역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뒷면을 삭제하면 뒤에가 또르륵 말리는 건 덜할 거예요. 타브스무스 줬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많이 말리는 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쪽이 이렇게 많이 말리는 것도 싫으면 그 엣지 네 군데를 잡으셔서 요 엣지 네 군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에 엣지가 많이 말리는 게 싫은 거니까 세그먼트가 생겨나면 예, 챔퍼로 한번 고려해 볼게요. 챔퍼 3mm 오케이. 자, 터보 스무스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각이 살아있죠. 터보 스무스는 2 정도까지만 절대 3 이상 넘지 않도록 딱 1에서 2 정도 이렇게 카우치 1번이 완성되었네요. 자, 안 되는 분 질문. 똑같은 사이즈의 박스를 하나 더 꺼내 봅시다. 옆에다가 이렇게 사이즈는 150, 150에 1500 그리고 1000. 세그먼트는 자기가 주름을 내고 싶은 만큼 주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세그먼트는 5개만 할게요. 됐나요? 자,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폴리.
됐나요? 다 같이 엣지 처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뒷면 삭제부터 할게요. 요거 옆에 있는 거 선가시니까 Alt Q. 옆에 있는 거 선가시니까 Alt Q. 그리고 옆쪽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 돌리는 방향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쪽이 앞쪽과 왼쪽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본에서 보이는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쪽이 뒷면이에요. 이해되시죠? 뒷면 삭제. 자, 항상 여러분들은 요 기즈모를 보고 X축과 Y축 방향을 보고 Y축으로 가는 저쪽이 뒤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딜리트. 뒷면 삭제됐나요? 뒷면 삭제했죠? 그러면 엣지 영역으로 가서 모서리 챔퍼부터 아까 여기 내 귀퉁이하고 모서리 챔퍼부터 여기는 해줄게요. 여기 내 귀퉁이하고 앞쪽에 요 테두리를 한 번에 챔퍼를 할 거기 때문에 앞쪽에 테두리를 쉽게 잡는 방법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내 귀퉁이를 잡았고요. 내 귀퉁이 전부 선택했어요. 네 개의 모서리를 잡아주시고 앞쪽을 조금 쉽게 잡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앞쪽을 컨트롤 키로 눌러서 요래 잡고 Alt를 눌러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싱으로. 그럼 쉽게 잡히죠. 선택도 요령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앞쪽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잡은 다음 앞면에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면 내 귀퉁이 모서리와 테두리가 잡혔나요? 네, 오른쪽 마우스 챔퍼 5mm 줄게요. 챔퍼 5mm, 오케이. 챔퍼 5mm를 주어서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놨어요. 이렇게 깎아놓은 이유는 메시 스무스나 터보 스무스, 스무스를 줬을 때 엣지가 좀 살아있으라고 주는 거죠. 네, 많이 또르륵 말리지 말라고. 됐나요? 1번으로 갑니다. 점. 점으로 왔어요. 네, 앞 정면에서 이렇게 가운데 점들만 잡아봐요. 네, 앞에 점만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점들만 잡은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점들 잡았죠요? 앞에서 볼때 이렇게 앞에 점만 이렇게 싹 테두리에 있는 점들 말고 앞에 점싹 잡았어요. 잡았나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0에 30 마이너스 70에 30 했나요? 마이너스 70에 30 오케이. 점에서 하고 있어요. 1번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점들을 마이너스로 쑥 집어넣었고 30만큼 벌린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잡아야 돼요. 다 같이 엣지. 엣지 갔어요. 여기 열십자 엣지를 잡아. 여기 있는 이 네모는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주름을 만드는 중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주름이 없어서 뭐가 되냐면 비스킷이 돼요. 이렇게. 맞죠? 그죠? 누가 봐도 참 크래커지. 맞지? 그렇잖아. 그지? 예, 누가 봐도 참크래커야. 그지? 응, 맞죠? 인정? 참크래커 색깔로 바꿔볼까? 왜안 바뀌냐, 근데. 참크래커. 자, 어찌됐든 간에, 주름이 있어야 참크래커를 벗어날 수 있어. 자, 그래서 주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있는 네 점을 이렇게 네 선을 잡고 똑같은 거다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Modify Selection에 Similar.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다 잡혔죠? 그거에 연결된 요 엣지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연결된 이 엣지들을 그러니까 요걸 잡아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프론트에서 그냥 요렇게 컨트롤 키로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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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밀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크로싱 기법으로 이렇게 쓱쓱 연결된 점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주름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모서리 챔퍼 해놨죠? 이 챔퍼 값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 엣지, 여기 챔퍼 되면서 여기 점이 이쪽에 안 닿으면 되거든요. 잘 봐요. 아, 챔퍼 된다. 익스트루드 하면서. 잘 봐요. 엣지는 다 잡았어요? 여기서 윤경아 프론트에서 잡는 거야. 컨트롤 키 누르고. 잡았니? 다고 끙끙대지 말고 다음 주에. 자, 됐으면 익스트루드를 할 때 여기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봐요.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 익스트루드의 값이 이 깊이가 일단 마이너스 한 20 정도 들어갈 거고요. 깊이는 상관이 없는데 이 너비 있죠? 벌어지는 거. 이 너비 있죠? 깊이는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여기 와서 닿죠? 지금 요 점이 여기 와서 닿으려고 그러죠. 이게 닿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5 정도만, 예, 마이너스 20에 5 정도만 해서 오케이. 됐어요? 이걸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메쉬 스무스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약간씩 이상하죠. 여기가 지금 제 거 짓눌린 거 보여요? 여기 이상하죠. 그것이 왜 그냐면 제가 방금 익스트루드를 했어요. 익스트루드 다 하고 나면 여기 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깊게 파여 있잖아요. 그때 요거를 합칠 때 이 점은 빼고 합치는 거야. 이 챔퍼 한 요 점 있죠. 이 점은 빼고 요만큼만 점을 요만큼만 웰드를 할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만. 이해돼요? 예, 이 네 개의 점을 웰드를 줄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 잡는 게 시밀러였죠. 셀렉트 시밀러를 이렇게 눌러주면 안 되는 데가 종종 몇 개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잡혔어요. 다행히. 자, 웰드 해볼게요. 웰드. 그쵸, 점이 총 네 개죠.
자, 웰드 하니까 어때요? 다 꼬매졌죠? 그 다음에 메쉬 스무스, 터브 스무스 둘 중에 아무거나 주시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빠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싹 없어지죠, 주름이. 맞아요. 셀렉트 시밀러 하시고. 하나는 약간 짜불짜불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네, 요거 인터레이션을 두 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메쉬 스무스 끄고 잠깐 눈 감아놓고 단추만 들어야지. 한번더 해봅시다. 전에 했던 거예요. 레프트 뷰 F3번 끄고 빨리빨리 따라와. 레프트 뷰 L F3번 끄고 1번 영역 에디트 폴리의 버텍스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버텍스 영역으로 내려왔어요. 자, 우리는 이 꽃가루를 웰드해야 되는데 잘 봐요. 집중 쓰. 여기가 잘안 보이나? 이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런 데를 집중해야 돼. 맥스는 선택이 중요해. 요 앞에가 웰드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뒷점들이 웰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예. 꽃갈 뒤에 점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꽃갈 뒤에 여기 점들이 엄청 무수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 예. 그 부분을 갖다가 꿰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때 요렇게 잡으시면 걔네들이 싹 잡혀요. 안쪽에 꽃갈들만 싹 잡혀요. 잡히나요? 그냥 레프트 뷰에서 요 꽃갈 있는 요 절반만, 꽃갈의 절반만 딱 잡으면 안쪽 꽃갈의 점들이 잡히죠. 그다음 웰드. 자, 웰드 값은 못해도 5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고요. 못해도 5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Y축으로 조금만 더 깊숙이 밀어 넣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말고 아까 있었던 그 위치 정도까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박스의 중간 정도까지만 오면 돼요. 이 박스의 두께로 봤을 때 중간쯤까지만 Y축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조금 깊숙이. 웰드가 되면서 안으로 약간 짧아졌잖아요. 깊이가. 그죠? 네. 요렇게 데려간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로 몰린 점을 쫙 다시 펼쳐주려면, 벌려주려면 챔퍼죠? 맞아요. 하나로 모인 요 하나의 점을 그대로 챔퍼 들어갑니다. 챔퍼. 챔퍼. 자, 챔퍼. 챔퍼 값은 약20 정도. 챔퍼 값은 약20 정도 주시면 좋고요. 그 상태 그대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요렇게 면으로 넘어가기.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면, 폴리곤으로 넘어가기. 그럼 여기 렉탱귤라이즈 요거 활성화되죠? 렉탱귤라이즈 스크립트 설치했던 거 돼요? 네, 그때 이거 못했던 사람들 많았죠? 자, 레프트 뷰에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레프트 뷰에서 챔퍼하는 거, 아, 베벨하는 거. 자, 베벨. 베벨 값은 처음에는 한15 정도에서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그리고 어플라이 플러스 한번더 플러스 이때 마지막에선 조금 더 모아줘야죠. 요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이거는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 단추의 감각을 몰라. 잘못하면 얘 있잖아. 잘못하면 멍멍이 젖꼭지처럼 툭 튀어나온다. 잘해야 돼 이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버텍스 영역에서, 아니, 예. 버텍스가 아니라, 4번 영역에서, 베벨. 처음에 한15 정도에, 10 정도로, 요렇게, 15 정도에 10 정도로, 어플라이를 한번 누르고, 15 정도에 10에서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한번더 어플라이를 눌러주는데, 요때 값을 바꿔야 돼요. 10에, 아니, 한 5mm에 5mm 정도로. 5mm에 5mm 정도로. 아니다, 마이너스 5구나. 5mm에 마이너스 5 정도로. 5mm에 마이너스 5 정도로. 요렇게. 그럼 단추가 콕 처박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고 하세요. 폴리곤 영역에서, 베벨,
15에 10 정도로 어플라이 한번 15에 10 정도로 해가지고 어플라이 한번 더 어플라이 그 다음은 마지막에는 값을 5mm에 마이너스 10mm 뭐 이렇게 아이고 어플라이를 한번 더 눌렀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자 다시 베벨 15에 10 어플라이 한번 그 다음 한번더 어플라이를 누르고 값을 바꿔라 값은 5mm에 마이너스 10 정도로 바꿔라 5mm에 마이너스 10 정도로 바꿔라 됐나요? 호영 됐어? 자, 호영이 다시 본다. 이 점을 아까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잡아서 웰드 했었지? 웰드까지 했어, 호영? 이점 웰드 했어? 깊숙이 집어넣고 챔퍼까지 했나? 챔퍼 20 정도 했나?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폴리곤 영역을 찍어라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렉탱귤라이즈 요거 있나? 동그랗게 됐나? 동그랗게 됐어? 베벨 15에 10 어플라이 여기에서는 15에 5mm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5에 10 했더니 너무 좀 세더라. 15에 5에서 어플라이 그 다음 5mm에 마이너스 10mm 어플라이 메쉬 스무스 두 번까지만 단추처럼 보여요. 오버로크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난해한 작업이 될수 있는데요. 집중스. 집중스. 얼른 봐요. 앞에 봐요. 빨리 봐요. Hurry up. 자, 오버로크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얘를 에디터블 폴리를 하나 더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집중하세요. 에디터블 폴리를 쌓으면 이 메쉬 스무스 들어간 애들 자체가 이렇게 다 엣지로 보이게 돼요. 맞죠?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잘 찾아야 돼. 잘 봐요. 집중. 여기 엣지 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에디트 폴리 엣지 영역에서 주름이 만들어질 가장 가운데 여기. 집중해서 잘 봐요.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두눈 크게 똑바로 뜨고 봐요. 일단 보세요. 아직 하지 말고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잡는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쪽도 딱 정중앙이 요거구나 싶을 때 요렇게 여기 이쪽도 여기 열십자로 잡고 있어요. 일단 보세요. 집중해서 잘딱 여기까지 이쪽도 여기가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열십자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시밀러 열십자들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맞죠? 원래 좀더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덜 잡힌 데가 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덜 잡힌 데가 있어서 더 잡아줄게요. 이게 가장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열십자로. 가운데 줄을 싹 잡았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잡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관자핀대를 잡았어요. 그나마라도 시밀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원래 더 잡아야 되는데 저 지금 시간 관계상 대충 요 정도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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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중하세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집중. 자, 지금 이렇게 다 잡아놓은 애들을 갖다가 내가 갑자기 딴거 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딴걸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이걸 이렇게 선택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맞죠? 그럴 때 선택을 저장해 놓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생긴 크레이트 셀렉션 셋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이름을 줄게요. 1, 2, 3, 4, 5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기에. 오케이? 엔터. 1, 2, 3, 4, 5를 줬어요. 그럼 이제 내가 딴짓을 했어요. 여기서 막딴 것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딴짓 하다가 엣지로 가서 막 딴짓 하다가 막 했어. 그럼 아까 그거 다시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엣지 영역으로 가서 요렇게 눌러보면 저장. 내가 왜 여기서 하고 있지?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내가 막 이런 짓을 했어요. 막 엣지에서 막 다른 거 잡고 뭐 다른 것도 잡았다가 뭐 했다가 했는데 아까 그거 다시 잡고 싶어. 그러면은 버텍스 영역에서 갔을 때는 안 뜨고요. 엣지 영역에서만 떠요. 다시 잡혔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엣지를 갖다가 이 엣지를 싹 그대로 선으로 복사해 주는 명령이 뭐죠? 이 엣지를 선으로 그대로 복사해 주는 명령이 뭐죠? Create shape from selection 맞아요? 네,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시잘데기 없는 게 잡혀가지고 시밀러는 좀 인식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잘 꼼꼼히 봐야 돼요. 원래는 지금 여기도 이 테두리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도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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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 이렇게 이렇게 안 잡히는 데 있는데 이런 데 빼줘야 돼.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나 잘 봐. 어떻게 하나? 이걸 되게 잘해야 돼. 잘 봐. 아, 여기 선이 안 좋다. 룹 취소. 여기가 좋겠다. 여기를 룹 해볼게요. 룹, 오케이. 여기가 낫네. 한 바퀴 다 돌아갔지? 오케이. 그러면 레프트 뷰에서 여기를 다 빼줘야 돼. 이렇게. 맥스 여기 그래픽이 뭔가 순식간에 뭐가 탁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완전 노가다 작업이야. 꼼꼼하고 세밀하고 차력으로 비늘 한땀한땀 만들듯이 그런 정성을 들여야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대충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다 치고 이걸 그대로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Edit 폴리라서 이름이 좀 틀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름이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더 할게요. 이름이 여기 Edit 엣지 어딨지? 여기 크리에이트 쉐입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에디트 폴리에서 이름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 이 창이 뜹니다. 라인으로. 오케이. 자, 이제 요거 끄고 얘를 잠시 뒤로 살짝만 보내 보면 여기 떠진 거 보이죠? 여기 몇개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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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얇으니까 좀만 더 보이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근데 색깔 똑같으면 되게 그럴싸하다 맞지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잡았다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거 타고 올라왔네 무튼 이게 좀 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 숙제로 해와요 알았죠?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요거 엣지 요거 만들어 오는 거 숙제로 해와. 적어 빨리. 1번 숙제. 엣지 만들어 오기. 나도 적어 놔야지.
카우치 오버록 만들어 오기. 그러면은 그렇게 부드러운 선으로 안 나오지. 각진 선으로 나오지. 베시스무스를 끄고 잡으면 각져버리는 선으로 나옵니다. 여기 눈만 꺼놓은 상태에서 그 엣지 자체가 없어. 그 부드러운 엣지 자체가 없어, 그러면. 그 곡선 엣지가 나타나질 않아, 아예. 자, 다음 마지막 카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힘을 내. 자, 요렇게 만들어 오십니다. 자, 다음 갈게요. 박스 똑같은 거 꺼내주시고, 세그먼트가 틀려질 거예요. 얘는 다이아몬드 형태라서 세그먼트가 두 배로 많아야 되는데,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점. 그래서 세그먼트는 150에 1500에 1000. 세그먼트는 10개, 10개. 세그먼트는 10개, 10개. 박스 꺼냈으면 10개, 10개. 자, 150, 1500, 1000, 1, 10, 10. Alt Q. 얘만 보고요. Edit Poly. 똑같아요. 여기 지워주세요. 뒷면 삭제. 뒤쪽 면 삭제 똑같아요. 뒤쪽 면 삭제해 주시는 것 똑같습니다. 뒤쪽 면 삭제했어요. 자, 네, 스프레이로 Q 누른 상태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 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지그재그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잡고 안 잡고, 잡고 안 잡고가 되는 거야. 안 잡고 잡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선택, 안 선택, 선택, 안 선택. 여기는 안 선택, 여기는 선택.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V자로 긁어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요렇게까지 해놔요, 쉬는 시간. 이거 엇갈려서 잡고 안 잡고 잡고 안 잡고 다 됐어요?
네, 요거 그대로 커넥트.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 커넥트도 있지만요, 이 버텍스를 커넥트하는 건 단축키 많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커넥트가 바로 일어나죠. 네, 이 점하고 선택됐으니까 연결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뿅뿅이를 안쪽에만 넣을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Alt로 이렇게 사방을, 아이고, 요거 스프레이를 네모로 바꿔서 Alt를 누르고 동서남북 방향을 모두 다 빼줍니다. Alt로 찍혀 있는 점들을 빼주십니다. 중간에 있는 점들만 잡히도록 해줍니다. 딱 중앙에 있는 여기 지금 잡힌 점을 보시면 여섯 개의 점이 몰려 있죠, 여러분. 맞아요? 여섯 개냐, 여덟 개냐? 여덟 개가 몰려 있는 거지? 여덟 개의 점, 맞아요? 겉에 테두리 다 뺐어요, 알트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0에 3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0에 30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곧바로, 아주 곧바로 이걸 눌러봐요. 엣지를 탁 누르는 순간 X 표시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 엣지를 바로 눌러주는 순간 바로 잡혀 있죠. 그때 Alt로 됐다? 잡혔나? 다 잡혔죠? 잡혔어요? 아, 여기 밖에 챔퍼 해놨어야 되는데. 아휴, 됐어.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20에 5mm, 마이너스 20에 5mm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메시 스무스를 주어 보면은 끝에가 이상하죠. 메쉬 스무스 주고 나면은 끝에가 많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 점들 다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 점들. 이거 시밀러로 안될수 있어요. 여기 귀퉁이 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귀퉁이 점을 좀 쉽게 잡는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로 잡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귀퉁이의 점들을 잡아서 웰드 값을 너무 많이 주면은 다 합쳐져 버리니까 적당히 웰드 값은 제가 봤을 때딱25 정도가 좋아요. 웰드를 해주고 메쉬 스무스. 그럼 요렇게 되죠.